본격 겨울이 시작되려는 요즘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놓치지 말고 꼭 즐겨야 하는 여행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직접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바로 춘천입니다. 아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1월 중순이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야 되겠죠? 하지만 쉬는 것도 제대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히 저의 여행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외과 전문의 백승아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피로를 풀기 위한 여행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잘 따라오세요. 네, 그럼 제대로 휴식하고 건강하게 힐링하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연과 휴양의 도시 춘천을 찾은 만큼 첫 번째 장소로 저는 숲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있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마실 수 없는 걸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좋은 공기. 네. 그게 뭐예요? 아, 눈치 없으시네. 뭐죠? 지금 이 울창한 나무 숲에서 뿜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있잖아요. 네, 피톤치드로 산림욕 할 거예요.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살균 물질인데요.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준대요. 숲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피톤치드와 숲의 습한 환경은 우리 피부에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줘서 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즐겨보려 했는데 잠깐, 혹시 산 속에서 산림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산림욕 스팟이 따로 있다고요? 바로 침엽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침엽수? 어? 저거 침엽수 같은데? 네, 바로 여기예요. 아, 여기 있다, 침엽수! 아니, 근데 왜 이곳이 산림욕 스팟일까요? 자, 우리 피톤치드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에서 두 배가량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자, 이 나무들 아래를 거닐게 되면 이 산림욕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피톤치드는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하고요.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지금이 딱 산림욕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광고를 찍고 왔어요. 자, 산림욕은 산 꼭대기보다는 산 중턱에서 하는 게 더 제격인데요. 어, 그래요? 정말요? 그래요? 이건? 자, 그 이유는요. 이 산 중턱이 바람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이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가 그대로 공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굳이 정상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신이 났습니다. 정말 즐기고 온 것 같아요. 와, 여기가 오늘 제가 머물 공간입니다. 사장님! 편안하게 쌓인 피로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방이 전부 다 숲에 둘러싸여 있는 독채다 보니까 고즈넉해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따라라라라. 와. 느껴지시나요? 와. 이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따뜻한 햇살까지 너무 완벽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웰컴 브런치까지. 분위기 있어요.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맛은요? 말해 뭐해줘. 맛과 건강 둘 다 챙긴 최고의 식사를 즐기고요. 이제 그 시간입니다. 아, 피디님, 제가 아까 전에는 숲에서 목욕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반신욕을 한번 해보려고요. 와, 여기 숙소 뭐예요, 여기? 내 스타일이요. 왜 이렇게 좋아요? 사장님! 오. 저 반신욕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아, 저희 숙소에서 하는 반신욕은 조금 특별합니다. 언뜻 봤을 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 물이 특별합니다. 물이요? 비밀이 뭘까 반신반의했지만 건강에 진심이신 사장님을 믿고 따라가 봤는데요. 아니, 이건 다름 아닌 보일러입니다. 사장님, 네. 이거는 그냥 보일러 아니에요? 아, 이 보일러는 린나이 울트라 파인버블 보일러인데요. 네. 얘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피부에 수분을 지속시켜준대요.
보일러가 어떻게 피부 수분량을 지속시킨다는 거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울트라파인 버블이란 미세한 거품을 물에 녹이는 린나이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보일러가 온수의 수압을 변화시켜서 수중의 공기를 기포화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사이즈의 미세 거품을 리터당 176억 개 이상 생성합니다. 그래서 미세 거품이 피부층의 오염을 제거해주고 목욕 후 피부 각질층의 수분량을 30분까지 유지해줘서 반신욕을 즐기시기에 적합한 보일러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 속의 미세 거품은 물 주변의 오염을 경감하는 세정 효과와 대장균 박테리아 감소 효과까지 있다는데요. 일반 수돗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결정화되어 얼룩이 남아있지만 울트라파인 버블은 미네랄 성분의 부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단한데? 게다가 이 물은 피부층 오염을 제거하고 피부 수분량을 유지해준다는데요. 물 주변 오염을 경감해 물때도 안 생기고 대장균 박테리아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와! 아, 너무 좋겠어요. 와, 진짜 너무 따뜻해요. 와, 공기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한 게 진짜 신선보름 하는 것 같아요. 날씨까지 도와줬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상체 체온이 높고 하체가 차가운 불균형 상태인데 반신욕은 위아래 혈액순환을 하게 해 체온 균형을 이뤄주는 효과가 있대요. 와, 이렇게 다리만 담그고 있어도 너무 좋은데 그냥 상반신까지 다 담궈버릴까? 저 같은 들어가요. 자, 그건 반신욕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자,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더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 이 배꼽까지만 담그는 게 좋습니다. 위는 춥잖아요. 고온에서 몸을 푹 담그면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변화해서 오히려 체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손은 담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자, 손이 따뜻해지면요, 이 중심부 몸에 이 혈액순환에 혼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해도 되겠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된 올바른 반신욕법으로 따끈한 여유와 피로 회복을 즐겼는데요. 와, 반신욕 하고 나오니까 제가 진짜 알겠는 게 피부 당기는 게 확실히 덜한 것 같고요. 촉촉해 아직까지 보여요. 피부에 수분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촉촉함이 사라지기 전에 보습 한 겹 얹어주고 일렁이는 장작 앞에서 불멍까지 해주면 오늘 힐링 여행 완벽 성공입니다. 항상 힐링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제대로 잘 쉬는 게 어렵잖아요. 진짜 이번 좋아요. 가을은 너무 제가 좋아요. 준비한 힐링 백서를 따라서 진정한 휴식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짧은 가을이 가기 전에 자연 여행으로 몸과 마음 치유하는 시간 보내세요.